오늘 차량은 QM6고요. 이 차량 탄포인트 흑백이 다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고스트팩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장착을 했는데, 니로에 있던 차량, 일명 소리질러 고객님, 니로에 있던 차량에 고스트팩도 이쪽으로 또 이전 장착을 좀 하셨다고 하고요. 고스트팩 띄고 안 띄고 더 달고 해서 또 차이점도 다 알고 계신 고객님이고요. 라파 플러스 원을 더 추가로 장착하고 싶으셔서 또 군포에서 소리질러 고객님, 니로 소리질러 고객님 방문하였습니다. 라파 플러스 원 추가 장착하고요. 테스트 주행은 이미 필요 없을 것 같고, 타보시고 후기는 나중에 전화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. QM6 신형 차량입니다. 사장님, 내려가셨어요? 도착했어요. 아, 고객님 오셔가지고, 예, 말씀해 보세요. 어때요, 차? 확실히, 네네. 더, 저 RPM에서 힘을 더 쓰고, 그렇죠. 네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연비가 더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, 네네.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압력이 더 올라와서, 올라오죠. 예. 그래서 브레이크도 좀더잘 들고, 라파 플러스 원 지금 원래 기존에 몇개 달려 있었죠? 6개였나? 6개였을 거예요. 맞아요. 6개 달려 예. 있었는데 오늘 4개 추가한 거잖아요. 5개. 5개 추가했네. 5개 추가. 그럼 또 틀려져요. 예. 지금 오신 고객님도 음성에서 오셨는데,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흡기관을 뭐 했다가 차안 나갔고 다시 오신 거야. 아이고. 그래가지고 지금 흡기관 그건 또돈 들여서 또 했는데 뗄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전 장착하면서 또 라파 플러스 원 2개하고 라파 플러스 2 4개 또 추가 장착하셨거든. 이게 이렇게 틀려지니까 다 오시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네네네. 처음에 그러니까 할때다 알았으면은 했을 텐데 저는 다더못 감을 줄 알고 아, 네네네네.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더 감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하길 너무너무 잘했고 네네네. 예아그 라파 플러스 원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흡기관을 감하는데 차가 왜 좋아지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이 사업이 라파 플러스 원 때문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다 아시다시피. 네네 거기 이제 추가로 이제 탄 포인트 같은 걸 개발한 것 같다 하면서 차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연구해서 다 만들어낸 건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흡기관을 감하는데 왜 차가 더 가벼워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잘 나가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. 근데 그게 이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그런 제조사들도 참 나빴어요. 좀만 더 하면 해주면 되는 거를 네네. 맞아요. 에이, 그런 부족한 부분은 사장님 거 튜닝해서 쓰면 되니까. 네네네. 하여튼 뭐잘 타시고요. 차가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. 네,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네네. 연말 네, 잘 감사합니다. 보내시고요. 네네. 네. 네.